배경음악도 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내용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새로운 장소에 와서 새로운 내용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드니 목회자 인문학 교실에 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서 아주 멋진 강연을 또 들었는데요. 오늘 또 이어서 강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문규 목사님 또 박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책은 인문학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중에서 이제 철학에 관한 조금 머리 아프지만 아주 또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사상의 바다 속으로 풍덩이란 제목으로 우리 이문규 목사님, 우리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초청합니다. 우와. 네, 소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인문학으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우리 3장 이제 철학 파트인데요. 기독교 사상의 바다 속으로 풍덩 이라는 제목으로 저자님께서 뽑아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이 바닷속으로 풍덩 빠져가지고 이게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근데 한번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한번 나누면서 이제 저자의 의도와 또 우리의 모임의 어떤 성격과 이렇게 부합할 수 있도록 한번 발제하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이니까 뭔가 좀 또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전체 챕터 중에서 다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얼추 이번 장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사상의 바다라는 어떤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사상은 그렇게 간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생각, 내 혼자의 생각만으로 이렇게 결집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상황과 시대와 사람과 어떤 집단 공동체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흘러오는 그런 생각들인데, 거기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사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오늘 보니까 테디베어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헤겔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만약 신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 밖에 무엇이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전 처음에 이게 번역이 잘못됐나 했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 참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헤겔의 시대의 인물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어떤 전 절대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마 그 시대적인 배경이 또 어마어마해요. 헤겔이나 뭐 그와 함께 오늘 뽑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포에르바하, 또 이어서 영향받은 마르크스. 포에르바하는 또 같은 강단 안에서 스승 제자 간에 이렇게 만남이 있었고 하면서 헤겔이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또 그대로의 또 새로운 사상을 또 펼쳐내면서 기독교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현대까지 이어오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헤겔의 한마디가 저한테도 한 인생의 제 주제이기도 해요. 예. 과연 사람이 살 가치를 어디서 발견해야 될 것인가? 내가 살았을 때 뭘 가지고 고민을 해야 보람이 있는 삶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늘 있었는데, 헤겔의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이어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그 말이 있잖아요. 아무도 우리에게 신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말하는 게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침묵하는 전형적인 그 보지 못하면 알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불평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저자가 그 딸과 같이 이제 제주도에 그 뭐 테디베어 박물관 들렸다가 고민영하고 이렇게 고민영간에 그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을 모사한 걸 보고 아 그러면 테디베어가 하나님이야? 딸이 말하는 걸 보고 사람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자기의 사상이나 이 생각이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도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서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간을 만든 신,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이제 주제로 잡았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인류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생각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인물로 크세노파네스를 언급하면서 그 크세노파가 노파네스가 이제 만일 소나 말이 그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형상을 할 수 있다면 소는 소의 형상으로 또 말은 말의 형상으로 사자는 사자의 형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이미지들을 어떤 절대 신의 이미지들을 그렇게 묘사했을 거라는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가,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이제 무용론 쪽으로 하나의 예인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헤겔의 그 소외론을 언급하거든요. 페르바가 베를린 대학에서 헤겔의 종교철학 강의를 들었는데 그 헤겔의 소외론을 들으면서 그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시켜서 물질적 자연 세계를 만들고 인간의 정신 문명과 학문 세계를 만든 후에 신의 절대 정신으로 그 되돌아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포에르바하가 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으로 소급되는 헤겔의 소외론, 그러니까 소외론이 아주 스트레인지하고 아주 인물질적인 그런 사상 세계관에서의 어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소급력을 헤겔은 말했는데 포에르바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뒤집어서 신으로의 소급이 아니라 현실의 우리로 신을 다시 소급해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으로서의 그 존재로서의 그 투사론을 강조합니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신적인 신학에서 신학의 비밀을 인간학으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거를 다시 이제 마르크스가 그 확대해서 사회 경제적 소외의 결과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이제 노동의 주체가 분명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소외되고 그 부르주아의 그 어떤 그 자본주죠. 그 소유주 중심의 그 노동의 재편. 그 노동의 주체는 사람인데 노동하는 사람은 소외되고 그거로 이득 보는 부르주아만 득세하는 자본주의 논리에서 또 다른 소외론을 노동의 소외론을 강조하면서 이제 종교의 아편론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뭐 동의하실 수도 있고 헤겔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 헤겔에서 포에르바나 이제 마르크스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한다면 또 동의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또 토론 시간에 이따 이제 녹화가 끝나면서 토론할 때
또 여러 가지 또 견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근현대를 지나오면서 이러한 큰 사상사가 이제 독일 중심으로 있고 그것을 또 이렇게 맞대응하면서 뭐 쉘링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대륙과 그 영국과의 그런 어떤 또 다른 사상의 통합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오는 것에 대한 영향력이 분명히 우리 사상 기독교 사상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자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프로이트를 또 언급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제 크세노파네스, 포에르바흐, 마르크스 이렇게 이어지면서 프로이트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 투사론 쪽 종교 비판을 심리학적 분석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든 혹은 강요에 의해서든 내재의 보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을 신화적 투사라고 부르면서 현실은 욕망의 실현보다는 욕망의 좌절과 삶의 그 무기력함을 종종 경험하는데 종교는 무기력감에 대한 성숙되지 못한 그런 반응, 성숙되지 않은 반응.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그 의지나 그런 보살핌 속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심리적 미성숙에서 기인하는 심리로 종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종교의 이제 성숙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으로 하는데 아버지 그 컴플렉스 분석으로 보다 이제 구체화하면서 종교는 보호를 원하는 유아적 바람의 성취일 뿐이라는 것으로 이제 맺습니다. 신의 다음 챕터에서는 신의 눈동자, 인간의 눈동자라는 챕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종교 비판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인류는 나머지 반쪽의 생각, 즉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일까? 단지 미숙한 정신의 결과인가? 아니면 신과 신이란 종교 비판이 제기하듯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가 하면서 이제 해결의 말을 언급하거든요. 이제 해결에 따르면 한 종교는 신적 정신의 산물이다. 그것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활동하는 신적인 작용과 신적인 창조적 과정의 결과적 생산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이렇게 인간의 이렇게 생산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생산물인 동시에 신적인 생산물로 같이 동역한 거로 이제 해결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뭐 하여튼 종교 행동 모든 것에 이것들이 총화가 융합이 되면서 요즘 융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맞물려 가면서 이제 뭐 정반합의 뭐 해결의 정반합의 과정도 여기에 일조하겠죠. 이것들이 서로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을 해석하는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다시 합의되면서 다시 정반합이 계속 도출되는 과정 속에서의 이제 모습이 이제 이렇게 왔다라는 표현 속에서 마치 신과 인간이 이렇게 같이 일하는 역사로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결은 그 단순하게 종교는 뭐 신이 일방적으로 아니면 인간이 일방적으로 이게 아니라 서로의 그 마치 그 미켈란젤로의 천재 창조의 그림처럼 같이 이렇게 만나서 그 안에서 서로가 반응하고 대응하는 그 과정을 거쳤다라는 겁니다. 헤겔의 입장에서는 헤겔은 그래서 신과 인간을 이분법을 통해서 고립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미숙한 사유다. 너무 신적인 입장이나 너무 인간적 입장이가 아니라 이러한 이제 과정 속에서의 그런 이분법인 사고가 아니라 그 동역하는 이런 맥락에서 해결한 14세기 중세의 신비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이제 그의 개념에 동의하면서 또 그의 종교철학 강의에서 또 인용합니다. 그 인용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동자는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동자이다. 나의 눈동자와 그의 눈동자는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다. 이번 챕터와 동일합니다. 신의 눈동자, 인간의 눈동자. 그러니까 신의 눈이 인간의 눈이고 신은 인간의 눈을 통해서 자신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헤겔의 의미는 진리는 전체이다.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는 말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아주 통합적인 전체적인 진리이고 그 진리가 신이고 물론 이 전체라는 표현에는 개인 만물에서부터 우주 온천을 포함함과 동시에 저는 여기에 해결의 가장 중심 분야는 사실 대상이 아니라 정신이잖아요. 해결은 정신현상하게 자기의 온 인생을 걸었잖아요. 그것을 뭐 평생 저희도 읽어도 잘 이해 못할 것 같은데 그 정신에 대한 분야까지 사실 종교는 정신 분야가 상당한 더 많은 분야를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진리는 전체이다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그런 진리는 신인데 우리가 신은 존재와 의무를 포괄하는 또 전체이고 자연은 신은 자연의 우아한 변화, 동물의 그 미학적인 경험, 인간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사유 전체를 통해 자신을 보고 만지고 사유하고 전개하는 우주적 정신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이제 해결은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해결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감당을 못하면서 늘 이렇게 해결을 말할 때 되면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지만 그 거대함 때문에 일단 제가 늘 그냥 말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발제 시간에 제가 이걸 언급하게 됐는데 아무튼 우리의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자연과 동물의 심지어 뭐 종교, 미학, 정신의 모든 사유까지도 전체를 가리키면서 인간밖에 저 멀리 어디에 있는 우주의 창조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신, 자연, 인간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영적 생명의 진화하는 과정 전체를 가리켜 해결을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신이라 부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개념이 상당히 광범하게 도출되고요. 포에르 바하가 이제 신학을 인간학으로 뒤집은 것을 수용하면서도 그 폭이 있으니까요. 누가 말하는 것든 이제 정신적인 가치에서 수용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결처럼 인간학을 또한 신학의 일부분으로 다시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도 이제 이 저자의 역제안처럼 저도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그래서 해결의 그 신학 그리고 그 포에르 바하의 그 인간학적 신학 그것을 다시 또 신학적 인간학으로 뒤집는 것에 대한 저자의 그 제안에 저도 조금 동의해 가면서 그렇다고 하면서 저희가 뭐 다시 뭐 중세의 뭐 신정 일치나 뭐 절대 뭐 신정을 뭐 생각하자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한번 토론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종교 철학에서 사유되는 대상은 신 혹은 원리로서의 이제 이성이고 신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이며 살아있는 합리성이며 그 자신 안에 있으면서도 그 자신 밖에 있는 정신 혹은 영이다라는 존재를 또 읽을 수 있고요. 해결은 모든 존재하는 것에서 신의 흔적을 계속 찾습니다. 더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28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신의 몸이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신의 정신의 표현이다. 종교적 상상력과 철학적 사유도 결국 인간들의 눈으로 신이 스스로 자신의 유한한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신은 전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신은 그 전체로서의 한님, 곧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다음 제 챕터에서 칸트의 카메라입니다. 뭐 우리가 칸트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또 많이 말하지만 또 그렇게 잘 알 수 있기도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신의 의미와 신의 실제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신의 의미와 실제. 이제 이게 존재와 인식인데요. 칸트는 매일 이제 시계처럼 정확하게 이제 산책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 칸트의 인식론에 의하면 사람은 결코 사물의 실체를 자체를 알 수 없고 단지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서 사물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알려고 하려면 막 시간과 공간과 양, 관계, 양태 등 막 열두 범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규범을 가지고 그것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온 인류가 그걸 같이 공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만이 맞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칸트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입장이고 그러니까 칸트는 당대에 제가 볼 때는 동의 얻을 수 없는 주장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 각자 이제 사람의 성숙도가 다 다른데 그 나라마다 지역마다 개인마다 편차가 클 터인데 뭐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카메라와 같아서 우리는 인식이라는 카메라 그 렌즈를 통해서 그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나무로 예를 들었어요. 카메라 필름이 이제 소나무를 재현하는데 뭐 이게 저는 사진을 잘 모르지만 사진을 아는 분들은 그 카메라는 빛의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빛으로 가지고 새로운 창작을 해내듯이 또는 그 렌즈를 바꾸어 이렇게 끼워서 찍으면 또 소나무가 또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게요. 그래서 같은 카메라지만 렌즈만 달라져도 같은 사물이지만 찍는 그 렌즈 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내 사고의 고정관념이나 내 그 편견이나 내 생각으로 얼마든지 사물은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고양이는 생명이라는데 또 고양이가 보는 또 생각이나 소나무나 그 여기는 이제 외계인의 소나무 인식, 고양이의 소나무 인식, 그리고 인간의 소나무 인식이 다르듯이 우리는 결코 소나무 자체는 볼 수 없고 그것을 인간의 방식으로만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그것을 실제계와 이제 현상계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인간이라는 카메라로 본 하나님. 이제 그게 종교인데 같은 하나님을 보고도 우리의 렌즈나 다른 우리의 어떤 그 사유들이 그 같은 하나님을 다르게 다른 종교로 나타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투사론적 이해는 신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혹은 문화적인 기원에 대한 고고화 혹은 문헌학으로서 타당성을 지녀요. 하지만 투사론이 신의 의미와 신의 실제라는 구분을 간과하고 이들을 동일시하면 그것은 신에 대한 환원론적 오류가 될 뿐이고 종교 비판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신의 실제에 상응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칸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모든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더군다나 신 존재나 인식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저자는 비트겐슈타인을 이제 끌어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충고처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 이성의 한계를 지키는 합리적인 태도다.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유한한 개념들로 규정한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 신비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 너머 것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누가 말하면 그런 거 없어 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또 한 번은 왜냐하면 내 인식체계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내 사회과학이나 뭐 모든 지식의 인문사회과학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뭐 철저한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실존만 때로는 우리가 가시적인 것만 구분할 때 있거든요. 그 넘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분명한 부정이 간단한 것도 아니고 뭐 그것은 내가 아는 이 범위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그것을 단정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침묵과 다음 장에서 침묵과 언어 사이에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항상 그 침묵과 언어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 또 말할 수 없는 것, 네, 그거 정도 우리가 요 정도 챕터만 하고 오늘은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사이에서의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 존재한다라는 요 문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그래서 부정신학이 말하는 그 신의 신비로운 실제 앞에서의 침묵, 그래서 길과 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가능한 한 최대로 조직적인 또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신학, 긍정신학, 부정신학과 긍정신학 사이에서의 우리가 지금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정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문화적으로 축적된 모든 종교적 관념을 제거하고 순전히 초월적인 신관념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종교관념을 신관념에서 종교관념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초월적인 신관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정신학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덧입혀진 모든 채색된 것에 종교적인 윤색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부정신학에서는. 그러면서 순수한 초월적인 신관념으로 가는 신학이고요. 그렇죠? 긍정신학은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최대한 언어로 표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연구들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는 게 긍정신학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한 말을 또 여기서 끌어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은 유명하다. 이러한 부정신학의 전통을 이어서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가
모든 개념과 이미지 너머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신성함의 경험을 노미누제의 경험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마치 그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이라면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는 표현을 이제 동양 우리 노자의 그 도덕경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 뭐 명가명 비상명 도를 그 도를 도라고 하면 이게 그 도가 아니고 어떤 사물을 그 이름으로 말하면 그 이름은 이미 그게 아니라는 언어를 이렇게 언어 해석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아우구스투스가 말한 표현하고 맥이 같지 않 유사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 아우구스티누스요.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말한 것과 어느 부분에서는 좀 맞닿지 않는가? 또 하나가 이제 오토가 말하는 종교사학자 오토의 그런 노미누제의 경험들. 사실 사람들의 종교가 그 압도당하는 경험들 있잖아요. 어떤 절대 어떤 상황에서의 압도당하거나 어떤 공포감에서 오는 그 순간의 그 느낌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공포감이나 압박감, 절대의 어떤 그런 그 권력이나 그런 힘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서 오는 신성한 경험을 또 언급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서의 기독교 신학을 우리가 언급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 장부터는 이제 삼위일체나 뭐 인간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에 대해서 기도는 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세례나 이런 세례전 같은 성례전 부분들까지도 이제 언급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전반부격인 교리는 다음에 이어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어렵고 힘든 주제지만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주제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문규 목사님 또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시드니 목회자 인문학 교실에서 좀 새로운 주제로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